네, 아테나에서 유네인 역을 맡은 수혜입니다. 제가 맡은 캐릭터는요, 어떤 베일에 쌓인 특수 요원이에요. 그래서 안보 전시관 안내 요원으로 배치를 받았지만 알고 보면 이중 스파이인 그런 인물이고요. 옆에 계신 두 남자분들 사이에서 어떤 갈등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제가 여기서 비밀 요원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네. 또 이중적인 모습이 많아요. 캐릭터적으로 선과 악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이라 어떤 감정적인 내면 연기를 또 요하기도 하지만 그런 점이 매력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정말 이 점이 상당히 부러운데요. 이 정우성 씨와 차승원 씨 사이에서 흔들리는 배경이신데 개인적으로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그래서 두 분 사이에서 매력 너무 갈등이 되고요. 끌리는 매력은 차승원 씨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마음을 정우성 씨한테 더 가는 그런 캐릭터적으로 되게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드라마상에서 그렇다는 거군요. 유네인 말고요. 수혜 씨의 마음을 얘기해 달라고요. 수혜 씨는 사실 김민종 씨예요. 예. 아, 정말이십니까? 스타일이 개인적인 스타일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김민종 씨가 좋아요. 아니 이런 김민종 씨 어떻게 밥을 좀 많이 사셨나 봐요? 꼭 그렇다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좀 그렇습니다.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